치매에서 망상과 환각 같은 정신 증상은 왜 생길까요? 치매의 대표적인 정신 증상인 망상과 환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20% 정도에서 정신 증상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하지만 치매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면 정신 증상도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지만 두 번째로 흔한 루이 소체 치매에서 정신 증상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루이 소체 치매의 75% 정도에서 정신 증상을 보입니다. 망상은 고정된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둑망상, 부정망상, 독극망상 등의 편집망상과 카그라스 증후군 같은 차고망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환각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에 따라 환시, 환청, 환우, 환촉, 환미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환시가 가장 흔하며 동물이나 사람 또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치매 환자에서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망상과 환각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뇌피질에서 세로토닌이 ACE용체의 과활성과 이로 인한 중간변연 뇌회로에서의 도파민의 과잉의 원인입니다. 비약물 치료가 우선이지만 정신 증상이 심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정신약제를 사용합니다.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등의 2세대 비정형 항정신약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인지기능 악화와 보행장애를 초래합니다. 또한 할로페리돌 같은 정형 항정신약제와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을 높입니다. 약을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해도 4주 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줄여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천천히 줄여서 약 복용 기간을 4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정신 증상인 망상과 환각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망상과 환각의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